오늘 저녁은 평양 음식으로 먹을 겁니다. 토요일을 아주 심하게 먹었구만. 북으로 보내준다고 했지 언제 음식을 먹으라 했나. 하지만 자네가 쓴다면 흔쾌히 따라가주지. 제가 총든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북으로 올라갈 것을 허락하네. 거긴 음식값이 여기보다 쌀 거야.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국수 맛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여기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막국수랑 네. 찜닭인데 네. 검색을 해봤더니 맛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Hello. 반은 걱정은 좀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평양식 찜닭과 막국수가 유명하다는 약수동의 오래된 맛집 진남포 면옥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이곳의 찜닭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폭풍 검색을 해보니 웬즈데이 미식회와 백반기행에도 소개가 됐고 요즘같이 입맛 없는 여름철 가족 외식 코스로 어디가 괜찮을까 찾아보니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가기엔 여기가 딱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약수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 저처럼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협소하긴 하지만 식당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 복잡한 점심시간대가 아니면 편안하게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층에 있는 식당이라 시선을 위로만 올리시면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입구엔 저희는 잘 믿지 못하는 땡땡미식회에 나왔다는 증명을 하듯 배너가 세워져 있네요.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한 입식 테이블로 10석 정도가 있었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뭔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곳은 메뉴판이 따로 없고 가격은 계산서에만 써있는데 보시다시피 가격은 약간 비싼 편이었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찜닭과 막국수 두 종류를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은 물김치, 잘 익은 석박지, 당근과 양파, 쌈장.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손맛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밑반찬의 맛은 과연 어떤지. 맛있어. 그냥 깔끔해. 그냥 맛있는 물김치였고요. 첫 번째 메뉴인 찜닭이 빠르게 나왔는데요. 중닭 크기의 백숙과 잘 익은 부추가 같이 올라가 있었고 식지 않게끔 인덕션 위에 올려서 내어주셨는데요. 아마도 식으면 닭이 질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찜닭을 제대로 즐겨보려면 특제 양념장과 같이 먹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데요. 뭐 여기 직원분이 그렇다고 하네요. 양념장은 대파가 많이 들어간 다대기의 느낌이었는데요. 양념장 위에 겨자 소스를 투척하면 특제 소스 완성. 처음 먹어보는 이북식 찜닭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떠세요? 소스가 맛있어? 되게 독특하다. 아, 독특해? 그게 독특하게 생겼어. 그렇다면 이번에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은 어떤지. 어떠세요? 끄덕끄덕? 끄덕끄덕한 맛이야? 이게 특이해. 이게 파 다대기 같은데 맛있네. 김동남 포차에 부추꼬꼬가 대박이잖아. 그거네 완전. 부추꼬꼬? 근데 이게 예술이다. 이게 예술이래. 아, 이 네. 김치. 김치. 김치 맛있다 이게. 맛있다. 잘 찾았다. 맛있다. 맛있지. 드디어 첫입. 상당히 여들여들하네. 그냥 먹으면 평범한 백숙의 맛이지만 양념장과 만나면서 감칠맛이 입안에서 대폭발을 해버립니다. 이 다대기가 짜지 않고 진짜 괜찮네. 잘 찾았네. 잘 찾았지. 잘 온 것 같아. 따봉! 그리고 주문했던 비빔막국수와 물막국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비빔막국수의 비주얼은 육수가 같이 나오는데 그냥 비빌 때 기호에 맞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메밀의 함량이 좀 많은지 면의 색감은 다른 곳보다는 검은 입자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플레이팅된 재료는 계란 반쪽과 오이와 무절임이 심플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비빔막국수는 비벼줘야 인지상정이죠. 막 비벼. 존나 비벼. 비빔막국수의 맛은 과연 어떤지. 어떠세요? 너무 맛있고 이 찜닭이랑 찜닭 한번 먹고 이거 한 입 먹고. 아, 딱 그래야지 잘 먹구나. 어떠세요? 그냥 따봉이에요. 잘한다 여기. 비빔막국수의 양념은 슴슴하면서도 강한 양념 맛에 춘천막국수와는 달랐으며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조합이 맛없을 수가 없죠. 이번에는 물막국수 차례.
들어간 재료는 앞에 비빔막국수와 다를 게 없었고요. 물막국수라 그런지 양은 비빔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과연 물막국수의 맛은? 오. 어때? 비빔이 맛있는 것 같은데? 어? 비빔이 맛있는 것 같아. 비빔이 맛있어. 면을 먹어볼게. 네. 면을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부쳐보세요. 맛있긴 한데 조금 평범하거든? 비빔이 좀 더 맛있다. 이 여기는 매운 소스를 잘 만드는 것 같아. 물막국수는 일반적인 동치미 육수에 특색이 강하진 않았지만 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한타발이 할 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뉴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맛있는데 찜닭에 이거 콜라보. 그 다음에 김치 이게 되게 많이 맛있어. 그리고 여기 이런 양파도 딱 먹어보니까 식감이 엄청 좋은 게 재료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 집의 가장 핵심은 메밀이야. 완전 오리지널 그 전통 메밀 있잖아. 다 밑반찬도 베이지어로 괜찮은데 얘가 생명이네. 여기는 닭은 좀 질기다?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닭이 좀 질겨도 완전히 닭의 식감으로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라 삼합이라고 하잖아 보통. 그냥 이런 거를 콜라보를 해서 맛을 더해주는 컨셉으로 먹는 데이기 때문에 닭이 살짝 좀 질긴 감은 있어도 그냥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맞아. 어쨌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고맙습니다. 막국수와 찜닭 총 49,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의 이북식 찜닭 전문점인 진남포 면옥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약간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 충분한 만족감이 있었고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찜닭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